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올리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동성 속 에어백 작동 표시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루프 버튼이 있는 곳에 패신저 에어백 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시동이 켜지고 나면은 작동 여부가 표시가 됩니다. 동성석의 에어백은 글러브 박스 위에 크래시 패드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 있거나 앉아 있지 않거나 상관없이 동성석에 사람이 없을 때 패신저 에어백 오퍼가 표시가 됩니다. 제가 내려서 운전석을 비우고 동성석에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표시되고 있는 패신저 에어백 오퍼가 그대로 표시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들어가서 앉겠습니다. 운전석은 비었고 동선석에만 사람이 앉았습니다. 지금 그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저것은 심각한 충돌이 있을 때 정면과 충돌에 저 에어백이 작동을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크래시 패드에 내장되어 있는 에어백이 터지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저것이 표시되지 않는 것은 바로 에어백은 한번 사용하면 그것으로 다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동성석에 사람이 없을 때는 저것이 오퍼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더올리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패신저 에어백 오퍼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동성석에 사람이 앉았느냐 앉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표시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